오늘 이제 이렇게 판매사 또 우리 다이아몬드 마스터 이렇게 승급식을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우리 윤영성 대표 사업자님이 판매사 인증서를 받을 때 우리 임승택 로얄 마스터하고 같이 이렇게 받았거든요. 최초의 판매사였어요. 그때요. 정말 판매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눈빛으로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팀장은 무지무지하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정말 팀장 되면 회사가 노트북 컴퓨터를 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회사에 노트북 컴퓨터가 회장 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꺼 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천 몇백 대, 거의 2000대 가까이 아마 노트북 컴퓨터가 이렇게 증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이 노트북 컴퓨터 받는 것이 꿈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그 판매사 돼도 여기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못 올라와요. 그냥 뭐한뭐 몇백 명씩 이렇게 되니까 이름도 안 불러줍니다. 그냥 여기다가 쫙 띄우고 그냥 이달에 몇명 탄생했습니다. 그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거의 이름도 호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나와서 한참 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 가서는 택도 없어요. 그렇게 어떤 때는 이제 이 샤론 노즈 마스터도 대표가 한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뭐싹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로얄 마스터 나올 때는 본부장들도 이렇게 이 멘트를 할수 있는 시간도 뭐 1분 지났다고 저기서 막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할수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절이에요. 야,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이 장면이 분명히 이렇게 추억이 좋은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처음 판매사 나왔을 때 팀장 나왔을 때 모였던 숫자가 아마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 거기 한 70명, 그러니까 한 40명 들어가는 강당에 70명이 빡짝빡짝 들어앉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몇달 동안은 그 SBT에 이렇게 조그만한 강당이 있었어요. 딱이 정도 되는 강당인데 거기에 15명, 17명, 23명 이렇게 오니까 자리가 듬성듬성 이렇게 비잖아요. 그러면은 야, 정말 이렇게 안 늘어나나. 그리고 천안역에 3명 도착하는데 15분 늦는데요. 조금 기다렸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막 12시에 시작하는데 9시면은요 거의 앞자리는 다 없어져요. 막 와서 미리 막 이렇게 표받아 가지고 줄 서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만큼 됐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김치봉 대표이사님이 어이 뭐 이렇게 조금 왔어요. 또뭐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만 다 왔네. 뭐 하고 이렇게 이렇게 조금 옆에서 이제 한마디씩 하고 그러면 기들이 죽어가지고 야좀 떨어져서 앉아 좀 많아 보이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마 1년 2년만 지나면은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 리더들 강의 들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세요. 신규만 앉으세요 하고 막 밖으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 듬성듬성할 때가 좋은 시절인 줄 알아라고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1년도 못 가서 이제 막 그런 현상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 산하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느냐, 아니면은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고 나는 어차피 뭐나 혼자 오거나 몇 사람 와서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그렇게 벅적거려 봐야 자기하고는 별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이렇게 부지런히 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터미는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는 정말 막강한 국가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죠. 거기에다가 품질은 이미 검증됐죠. 거기에 가격이 정말 마트 가격보다 이렇게 더 싸게 팔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될 수밖에 없는. 마트에 사람들이 왜 몰려가요? 수당 주고 사업 설명하니까 몰려갑니까? 아니면 싸고 좋으니까 몰려갑니까? 싸고 좋으면 무조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왜? 칫솔, 치약 하루만 없어도 못 살아요. 그렇죠? 예. 화장품 하루만 없어도 못 살고요. 샴푸 하루만 없어도 이제는 못 삽니다. 치약 떨어졌는데, 저녁에 들어가면서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사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밤중이라도 다시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단 하룻밤도 넘길 수 없는 것이 생필품들이에요. 그런 생필품은 싸고 좋기만 하면 무조건 팔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연구소의 이성년 박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듯이 누구나 다 회원 등록했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시는데 평생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대개 돈을 못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사고의 틀이 좀 다른데 평생 자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끝까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은 일정 기간 안에 딱 벌고 돈 버는 문제를 해결을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쓸 수 있는 돈을 3년에서 5년 동안에 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을 3년에서 5년 안에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3년에서 5년 안에 그것이 구축이 안 되는 일은요, 때려치우세요. 다른 걸 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왕년에 돈 좀 벌어보고 부자 돼보셨던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돈은 벌릴 때 바짝 확 벌리죠. 그렇죠? 부자들은 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벌다고 하는 사람은 겨우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부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은 일정 기간에 확 버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돈이 벌린다거나 아니면 일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즐거워서 하는 일이 되는 수준이 돼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큰일 난다,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일하는 것 자체가 재밌다, 그래서 나는 계속한다, 그 수준은 괜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예, 대부분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런 통계가 있어요. 대개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 일을 하고 보통은 60세까지 일을 하고 90세 정도까지 삽니다. 그러면은 이 30년 동안은 대개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공부하는 기간이죠. 대개 한 30년 정도는 일을 나름대로는 열심히들 합니다. 그리고 한 30년을 노후를 보통 보내게 되는데 이 60세쯤 됐을 때 30년 동안 준비하고 30년 동안 나름대로는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을 한 결과 통계를 내보니까 1%의 사람들만이 부자, 즉 성공자가 되어 있고 4%의 사람이 경제 문제를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약 10%의 사람은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나이인데도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 벌어먹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15% 정도의 사람은 타계를 했더라 이거예요. 나머지 70%의 사람이 빈곤 상태에서 일도 없는 상황에서 노후를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전 통계이기 때문에 꼭 맞는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대략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그러는데 5% 사람만이 성공을 하고 실제로 95%의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가? 결국 30년 동안이나 준비를 하고 30년 동안이나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악착같이들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실패자가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철공황. 그런 아주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면은 자기는 다시 부자가 될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100%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도 부자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한 거예요. 자기는 다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100번을 태어나도 100번 다 부자로서 생을 마칠 수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하는 성공의 법칙을 본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성공의 법칙을 모르고 있고 학교에서는 더더욱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면은 누구든지 성공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성공의 법칙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나폴레옹 힐이라는 청년을 선택을 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이 성공의 법칙을 집대성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법칙대로만 하면은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공을 하는데 그럼 이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아무렇게나 정한다고 해서 법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은 북쪽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뉴저지에 오다 보니까 전 지금 동서남북이 헷갈려요. 북쪽이 어디죠? 북쪽을 한번 가르쳐 보세요. 북쪽이 이쪽이에요? 그런데 저쪽이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이 보니까 다수결로 봤을 때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쪽을 북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꼭 이쪽이 북쪽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나침반을 가지고 대봤더니 저분 혼자 저쪽이라고 그랬는데 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쪽이라고 주장을 했더라도 나침반이 가르치는 북쪽이 바로 북쪽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쪽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스티븐 코비는 정북향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자연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누가 함부로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이 법칙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칙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법칙은 나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은 예를 들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는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북미에 맞는 이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럼 그 자연 법칙에 맞춰가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쌀 농사를 지을 때 아무 때나 심고 아무 때나 거두어도 됩니다. 한쪽에서 모짜리 해서 한쪽에서 심고 있고 한쪽에서는 벼베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1년에 삿모작을 하고 아무 때나 심고 아무 때나 거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연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아무 때나 심고 아무 때나 거두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사람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을에 모신기 하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에 맞는 자연 법칙대로 농사를 지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은 농장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공의 법칙이라는 것을 농장의 법칙에 비유를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하는 거야. 그러면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게.
예, 어떤 분은 밭갈이를 한다, 어떤 분은 씨를 뿌린다. 아니다, 그보다 먼저 해야 될게 있다. 농작금을 준비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농기구를 사와야 밭갈이를 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농부가 맨 먼저 하는 것은. 자, 쌀 1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아니면 밀 20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밀밭을 만들 거냐, 물론을 만들 거냐. 아니면 고구마 2가마를 거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씨앗을, 고구마 씨앗을 준비를 할 건지, 고구마를 갖다가 심지요? 그러면 싹 나면 그걸 옮겨 심죠? 그렇게 할 건지, 벼를 갖다 심을 건지, 밀을 갖다 심을 건지는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예. 무엇을 첫 번째가 무엇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가? 농부는 반드시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고 뭐 가꾸고 그러다 보면은 봄에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이 머릿속에 있던 것이 창고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성공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내 인생에서 얼마만큼 거둘 것이냐,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내가 무엇을 얻을 거냐, 무엇을 얼마만큼 거두실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되게 좀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되게. 그런데 이게 막연해가지고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농부의 머릿속에 물을 얼마만큼 거둘 것인지가 막연해. 밀을 한 대가만이 해볼까? 그러다가 밀이 갑자기 쌀로 바뀌기도 하고, 아니야, 땅콩이야. 여기에 온갖 잡곡을 섞어놓은 것처럼 혼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농사가 지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고구마도 섞여 있고 뭐 감자도 섞여 있고 옥수수도 섞여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것도 거둘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물을 얼마만큼 내 인생에서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이 뚜렷하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가 않으면은 그 인생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에 가을거지를 할 거냐 하는 것이 뚜렷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 하는 겁니다. 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절대로 내가 바라는 삶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농부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쌀 10가마가 가을에 창고에 그대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봄에 고구마 2가마를 생각했다고 하면은 그 고구마가 가을에 곳간에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땅콩 2가마를 생각했으면 땅콩이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어느 날 곳간에 들어오더라? 이건 농장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머릿속에 온갖 것이 잡곡처럼 막 섞여 있어. 먹을 때는 잡곡으로 먹을지 모르지만 농사는 각각 따로따로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을 할 건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90세쯤 됐어. 이제 갈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갈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영생을 얻을 거냐? 그냥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에? 예. 여기 관 속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걸로 끝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요 기간 동안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50년 후에 계속 살아 계실 분은 제가 보니까
거의 잘 안 보여요, 지금 보니까. 저도 뭐 50년 후에는 반드시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갈 거냐. 그렇죠? 이왕이면은 뭐 죽을 때 죽을 값이라도 잘 살다 죽는 게 좀 낫겠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참 막막하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나는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근데 이 한이 남은 한이 여한이 있죠. 이 한이라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한이 맺혀요. 보통 우리가 원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지만은 원하는 것을 다 하면 한이 안 맺히고 원하는 것을 다 하지 못하면 한이 맺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지고 이거를 다 하면은 한 없는 삶, 여한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행복한 거.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죠? 예. 마음만 비우면 행복해진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견해가 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 저렇게 하는 방법이다 있는데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돈만 있어도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왜 원하는 것이 많은가 봤더니 사람이 생기기를 복잡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첫째는 몸이 있어요. 몸. 요게 육이 있죠. 육. 그런데 이 육은 우리가 사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집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집이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살 집은 다 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몸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몸만 건강하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보통은 영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냥 하나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영하고 혼하고는 조금 구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활동이 거의 죽어있다 보니까 이 영하고 혼하고를 거의 구별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것은 혼의 영역이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영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영의 활동은 양심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양심. 양심은 자기가 마음대로 컨트롤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도둑놈은요. 양심이 없으면은 직업상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심이라는 곳이 있어 가지고 이 직업에 방해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시간의 개념, 영원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동물은. 그러니까 개나 원숭이가 늙었어. 아, 이제 내 견생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 개 혹시 보셨어요?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 혼하고 육만 있어요. 이게 편하고 이거 주인이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러면은 그냥 꼬리 흔들고 그냥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정신세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주인 기억하기도 하고 훈련시키면 숫자 같은 거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지식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혼의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괜히 기분 나쁘다고 에이 잊어버리자. 아이 웃자. 그러면 컨트롤 돼야 안 돼요? 컨트롤 할 수 있죠. 예, 컨트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지식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생각하다 안 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 전부 다 이 혼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경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있는데 뭔가 우리는 이로움을 끼치고 싶은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은 건강하게 오래 살며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잘 살며. 그 다음에 이 영은 어떤 영혼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 같은 거는 동물에게는 없어요. 개가 윗집 아저씨 뒷다리를 쾅 물어버렸어. 그랬더니 저녁에 내가 조금만 참을 걸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낑낑거리고 있는 개 혹시 보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약한 사람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좀 참을 거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개나 뭐 이런 짐승들은요 전혀 이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 속에 넣어놓은 하나님의 등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심의 불빛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을 이렇게 구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자기가 자꾸 무시하면은 이 양심도 희미해져요.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닌데 희미해지고 양심의 소리가 점점 적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에 따라서 양심에 충실하면은요 양심의 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미지어 세계에서 알고 싶은 배우고 싶은 지적 욕구를 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와 이 자연에 대해서 우리는 공헌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골고루 다 만족이 되어야만이 우리는 여한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갖고 비실비실 살았어. 한이 며칠 안 며칠? 며칠이죠? 얼마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 며칠 안 며칠이요? 며칠이죠? 그 다음에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게만 살았어. 한이 며칠 안 며칠이요? 며칠이죠? 내가 그냥 양심불량만 하고 살았어. 한이 며칠 안 며칠이요? 며칠이죠? 죽을 때 되면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나는 못 배웠어. 한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리고 맨날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남이나 미워하고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았어. 남을 용서 못하고 막 미워하고 살았어. 그런데 죽을 때 되면은 그게 후회가 돼가지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이제 남한테 사과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은 죽을 때가 된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강퍅하던 사람들도 죽을 때가 되면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렇게 놓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사회나 자연에 대해서 참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후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뭔가를 공헌하고 싶은,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공헌했다는 그런 것들을 남기고 싶은 그런 생각을,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는 뭔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참 쓸데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렇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제 후회가 돼서 마지막에 이제 사회에 뭐 기부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바로 그 마지막 가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골고루 다 갖춰져야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골고루 갖춘 삶을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그려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데 얽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이 있어요. 육은 뭐를 요구한다고요? 잘 살며. 그렇죠? 우리의 영은 사랑하고, 그리고 혼은
배우고 우리의 환경에 대해서는 공헌 한다. 이네 가지가 한데 어울려 얽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각각 떼놓고 생각하면은 사실 별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고 뭐잘 살면 뭐해? 아이고 뭐집 크면 뭐해? 뭐 아이고 뭐 사랑하는 자식도 뭐 아이고 뭐뭐어 자식도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다 이렇게 떼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얽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한칸 마련하느라고 평생을 고생을 했다. 여러분들 먼슬리 페이먼트 계속 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그냥 뭐야 100% 다운페이 해버렸다. 내 집이다. 그럼 어때요? 내 자식한테는 그 집을 물려주고 싶고 정말 내 자식들은 집 때문에 고생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잘 살려고 하는 것 중에는 정말 내가 평생 고생했던 이 문제를 자식은 대물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배우니까 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정말 뉴스를 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또내 형제간들이나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아픈데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인데도 정말 아파서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간병을 못 해드린다거나 치료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심지어는 뭐 치아가 부실한데도 제대로 고치지도 못한다거나 평생을 이렇게 어떻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할때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열정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간경화 환자들이 이제 식도출혈로 그래서 많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내시경을 쑥 넣어가지고 모니터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거 이렇게 부풀기 시작하고 벌개졌는데 이거 터지면 가. 그런데 나는 여기까지 간 사람 중에 내 기술로는 살려본 적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4년 선배들이 또두 사람이 또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선배들하고 똑같은 코스니까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야 야 정말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왜? 내 몸을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니까 이건 딱 틀림없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생 정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는 떠나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제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제일 걸리는 게 뭐죠? 떠난다 그러면은 초자식. 그렇죠? 예. 남자들이요, 참 착해요. 남자들이 참 착해요. 자기 죽게 된다 그러면요, 자기 죽는 것은 두 번째예요. 가족들 걱정을 더 합니다. 남자들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남편은 참 나한테 관심 있는지 가족에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고 불평불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요, 그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 남자의 깊은 속이 있어요. 여자들보다 속이 더 깊어요, 남자들이. 속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은요, 자기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 다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렇죠? 잘 모르죠? 예, 네, 잘 몰라. 근데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다그 생각이 있어요. 정말 이제 제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들을 다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는 일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혹시 살려주면은 조금 더 살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도리어 이제 가벼워졌어요, 제가. 그리고 누구 뭐 부모님이 그때 살아계셨는데 부모님한테 맡겨봐야 뭐곧 돌아가시니까 대책 없는 거고 뭐 형제간들은 뭐 자기 자식들 챙기기 바빠서 뭐 조카들 돌아볼 그런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 제가 자녀들 손을 잡고 기도한 내용은 공부 잘해서 건강하게 부자로 잘 살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손을 잡고 딱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다가 그 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천한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제 남은 동안에는 뭐를 하다가 할 거냐. 이제 조금 남았죠, 시간이? 몇 달 동안? 몇 달 동안 남은 동안에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몇 사람 좀 전도나 하다 가자. 다른 거는 별로 없었어요. 이제 떠나려는 참이니까 그동안 너무 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게으르게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은 예,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살려다가 이 말이 잘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조금 가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이거 막판에 조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을 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사실은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서 그냥 전도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해 갖고는 손가락질만 당하겠고.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우리의 터미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거를 좀 싸게 이렇게 공장에서 가져오는 대로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물건 싸게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면은 자꾸 이제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가면은 또 그래 열심히 팔다가 또 떨어지면 오세요. 그래 오면은 또 성경 얘기하고 또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물건만 받아갖고 싹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든지 간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텀이라는 회사를 처음부터 회사로 기획을 안 했어요. 맨 처음에 만든 그 노트북에는 사실 회사로 되어 있지 않고 판매자 조합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나도 팔고 그 다음에 판매원 들어오면은 그냥 공장도 가게 내가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사올 때 조금 더 사와 그렇게 나눠주면 되고 이렇게 해서 다 판매자 조합이 되고 나중에 일거리가 많아지면은 자 100원씩 200원씩 떼세요. 이 여직원 월급 하나 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월급 주고 그런 일 시키고 이렇게 각자가 다 팔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세일즈 유니온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공장에서 가져온 대로 막 싸게 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사실은 법인 형태로 회사를 차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가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원부터가 영혼을 생각을 경영한다. 맨 먼저 그렇게 써놓은 것도 바로 이제 그 출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데 사실은 살다 보니까 건강도 점점 회복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금방 안 죽을 모양이다 그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한번 이 간에도 큰 데미지를 입고 그랬으니까 한 70살까지만 살아도 잘 사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미 보따리 쌓아놓고 있는 나그네 인생을 실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분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만 할 것 같으면은 괜히 그런 분들 불편하게 해가지고 뭐 가시도록 하고 뭐 어떤 분은 나가기도 해요.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데 제가 그런 것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심에 있는 그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좀 손해라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휴 이 회사는 기독교 얘기만 하는 회사여 가지고 나같이 불교 믿는 사람 또 남묘 호랭교 믿는 사람 뭐 무당 믿는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오면 찬밥이겠구나. 근데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기독교 학교에 불교 학생 온다고 그래 갖고 뭐 졸업을 안 시키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회사에서도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수당을 안 드린다거나 뭐 승급을 안 시킨다거나 그런 일은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는 전혀 손해날 일 없을 거예요. 제가 더 잘해 드릴지도 몰라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저보고 성경 얘기 하지 말라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저보고 성경 얘기 하지 말라고 하면요. 제가 이 회사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남아서 그냥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잘 하세요. 저는 제가 성경 얘기 자유스럽게 할수 있는 회사로 그냥 갈 겁니다. 새 판을 짜든 뭐 하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래, 실컷 너 떠들어라. 나는 돈만 벌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다 하는 겁니다.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은 수입이 지출보다 커야만 된다. 그래야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사는 사람들,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하고 있는 사람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맨날 그렇게들 살아요. 적은 수입을 어떻게든 아등바등 쪼개가지고 그 수입에 맞춰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부자가 안 돼요. 죽지는 않지만은 부자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다 적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2만 불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2만 불짜리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는요, 이 사고의 틀이 달라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큰 돈을 버는 것은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한 달에 5,000불 버는 것보다 5만 불 버는 것은 10배나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5,000불만 버는 것도 힘이 드는데, 5만 불? 아이고, 나는 기절해.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돈을 벌고 부자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 물어보세요. 한 달에 5,000불 벌고 있는 사람한테 돈 버는 게 힘들어요, 힘안 들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5만 불 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물어보면요. 아니요. 뭐할 만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에 50만 불 버는 사람한테요. 돈 버는 게 힘들어요? 물으면요. 아이고, 널린 게 돈이고요. 돈 버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난뱅이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요런 지출 계획을 먼저 안 짜고 뭘 해야 하냐면은 수입에 맞춰가지고 악착같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요. 그대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한때 대한민국은 저축을 해라, 저축을 해라 막할때 미국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뭐라고 얘기했죠? 소비가 미덕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해가 잘안 갔어요. 왜 소비가 미덕이라고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저축을 강조하고 막 포스터 붙이고 뭐 하고 학생들한테다 통장 하나씩 만들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대한민국도 소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비가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개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시 경제를 중심으로 해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은 이미 공장 다 지어놓고 물자가 넘쳐나니까 공장을 돌리려면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뭐가 문제냐면 소비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개인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국가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은 국가 경제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모든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미 공장 다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공장 지을 돈이 없으니까 저축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축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보다는요 저축 한돈 빚내다가 공장 차린 사람들이 다 부자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축하라고 그럴 때뭘 했어야 돼요? 빚을 졌어야 돼요. 빚을 졌어야 돼.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재벌되고 회장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돈 빚내다가 공장 차리고 난리치고 땅 사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 안 됐어요, 그때. 지금
이 부자의 사고의 틀하고 가난한 사람들 사고의 틀 차이 때문에 이게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건 능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 못해가지고 부자가 못됐다. 그래서 내 자식이라도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악착같이 자녀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있어봐야 그거 별 답 안 나옵니다. 어차피 웬만큼 공부 잘해도 100놈 중에 한 놈밖에 취직 안 되고 나머지 99명은 취직 안 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생각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잘 살아야 되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한편의 영화처럼 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야만이 튀어나와요. 농부가 쌀 10가마를 봄에 머릿속에다 그려넣었죠.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가을에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부는 반드시 뭐를 얼마를 거두겠다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반드시 들어있어요. 어떤 농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농장의 법칙대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부들이 농사에 성공을 합니다. 가끔 풍수해가 있고 그래가지고 뭐 2% 5% 뭐 망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농사 지으면 어때요? 대부분 다 목적 한 만큼을 대부분 사람들이 다 거둬들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성공의 법칙대로만 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병에 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뭐 우연히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 그런데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요건이라는 것을 보니까 꼭 머리가 좋아야만 성공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머리 나쁜 사람도 성공을 하더라. 학교를 많이 다녀야 되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공자들의 속에는 있더라 이거야. 또 건강해야만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게. 예를 들면 루즈벨트 같은 경우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성공을 하는 거예요.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사람도. 아주 뭐 에디슨 같이 학교 몇 달 안 다닌 사람도 성공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성공자들을 쭉 한 500여 명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머릿속에 뭔가 확실하게 그리고 있는 게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그거를 그려넣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내 모습을 내 머릿속에다 그리지 않으면은 성공자로 튀어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성공한 모습은 어디서 튀어나오면 내 머릿속에서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원하는 삶이 딱 그려져 있지 않으면은 3년, 5년 후에도 똑같은 혼돈 상태에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희미하고 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하면은요, 3년, 5년 후에도 틀림없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데서 튀어나오는데 이 머릿속에 혼돈 상태에 내 모습이 그려져 있으면은 3년, 5년 후에도 혼돈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5년 전에 그리지 않았으면 지금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5년 후에는 틀림없이 내 머릿속에 그리는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막 찌들려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빚 싹 갚아버렸고 그 다음에 먼슬리 페이먼트 하는 거 다 없어졌고 그리고 통장에 그냥 몇십만 불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서 뭐 아이고 한 1, 2년, 2, 3년, 한 5년은 막 그냥 인컴 없어도 그냥 푹 마음 놓고 쉴 수 있다. 그런데 계속 우리는 한 달에 6번 수당 들어오잖아요.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이고 그 돈 다 쓰지도 못해 그냥 뭐 쌓여 있겠지 뭐 돈에는 별 관심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애터미 안에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할 때 보셨죠? 4천만 원, 5천만 원 들어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워낙 깊이 지하층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상층까지 올라오는데 한참들이 걸리더라고. 지금쯤은 좀 잘 살아야 되는데 1년, 2년 동안 빚 갚느라고 정신들이 없어.
그래서 워낙 이렇게 깊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지상층까지 올라온 데는 한참 걸립니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이제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일 거예요. 어떻든 그래도 다 월세 단칸방 살고 막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40평, 50평, 70평짜리 아파트들 샀는지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하여간 들어가서 살고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삶의 모습들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 전에 3년 전, 4년 전에 이 석세스 아카데미에 와서 그걸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것을 배우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이번에 우리 애터미에서 이제 그 바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아지는 성금을 가지고 IAEA 국제 원자력 연구소죠. 인터내셔널 그 애토믹 에너지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팩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후진국의 암 환자 어린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있는 것들 가져와 가지고 다 싸게 팔았어요. 우선은 우리 주변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 회원 중에도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면 뭐 5분의 1 가격에 10분의 1 가격에 사가니까 일단 도움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남은 돈, 나온 돈들이 있어요. 그 돈이 이제 816만 8천 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돈이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동일한 금액을 보태가지고 기부를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바자회를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회사 사과가 들어있는 요 CD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5,000개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2,000원씩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2,000원 전액을 기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져가는 분들은 공짜로 가져가고 2,000원씩을 이 팩트에다가 기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회사는 이거 제조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겠죠? 그만큼을 우리가 또 회사는 기부를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우리 어린 암 환자들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후진국에 또 엄마들이 되게 어리잖아요.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애가 또 하필 암에 걸리고 해서 정말 애달파하는 그런 어린 엄마들의 이렇게 마음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가까운 데서부터 돕는 것이 순서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IAEA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또 원자력 연구원에서 연구한 그런 제품이 우리 회사 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 고마움의 표시로서 우리가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이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다들 너무너무 즐겁게 열심히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일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공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즐거움이더라 하는 거예요.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도네이션 많이 하는 그래서 내한테 차고 넘쳐가지고 차고 베풀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존경받고 친구와 그 다음에 친척들 사이에서도 존경받는 여러분들 가족들 조카들 결혼할 때요 500만원 1,000만원씩만 내보세요. 존경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고 우리 이모 우리 고모 우리 삼촌하고요 그냥 다들 좋아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그리고 특히 자녀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게 우리 부모들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 또 착해서 부모를 존경해주고 있지만은 다 존경받는 것만은 아닌 부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부모는 자랑스럽다. 야 정말 프라우드하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특히 아내로부터 인정받으면 남자들은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래요. 아유 제가 요즘 존경받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내도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으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받는 것보다는요 엄청 좋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유능해요. 그리고
저는 아내하고 사는지 전무이사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 발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굉장히 지금 푼수 같은 얘기지만은요,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워낙 솔직하게 얘기다 보니까 지금 푼수 티가 막 납니다, 지금. 마누라 자랑하면 뭐 팔푼이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저희 부부는 굉장히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제가 아내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배우자한테 이 잡에 대해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인정 못 받고 막 하면 어때요? 되게 막 속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최소한 남편, 아내에 대해서요, 막 박수 좀 쳐주세요. 하다가 망할 값이라도 좀 하게 놔두세요, 좀. 어? 뭐 얼굴이 말리고, 뭐 전에 다른 거 하면 뭐 얼마나 잘했어요? 뭐. 하여간, 우리가 좀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으로부터 존경받고, 아내로부터 이렇게 존경받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부모들이 막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형제간들이, 정말 이런 형이 있어서, 이런 동생이 있어서 정말 의지가 된다. 내가 만약에 어떤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아, 저 형이 있으니까 내가 하다가 뭐 넘어지더라도 저 형한테 좀 기댈 수 있다. 그래, 내가 좀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정말 살맛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맛 나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머릿속에다가 그려 넣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